미국에서 유학비로 수억 원을 쓰고도 취업 한번 못 해보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학생들이 많습니다. 취업 비자를 받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미국 유학생 수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.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. 6년간 해외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올가을 뉴욕의 한 대학교를 졸업하는 최모 군. 학비와 생활비까지 1년에 1억 원 가까이 쓴 최 군에게 취업보다 걱정인 것은 비자 문제입니다. 5명 중에 1명꼴로 H1을 받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취업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더 대부분 많기 때문에. 미국 정부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는 한 해 8만 5천 건. 올해는 23만 6천 명이 신청해 1년 전보다 3천 명, 2년 전보다는 6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. 석사 학위용 2만 건을 제외하면 학사 졸업자들의 경쟁률은 3대 1이 넘습니다. 순전히 운에 의존하는 구조로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경우 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. 훈련 안 되는 거예요.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. 없는 다 얘기해줄게요. 미국 정부는 가짜 대학을 만들어 비자 브로커 학생들을 적발할 정도로 불법 체류 문제에 엄격합니다. 학교 출석 안 하고도 가능하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건 당연히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. 이민국 규정상 적어도 1년 정도는 학교를 다닌 후에나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. 우리나라에게 별도의 취업 비자를 할당한다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1년 새 8% 정도 줄었습니다.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.